마음 만들기 정성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이에요.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죠? 제가 웬만해서 민소매는 안 만들어요. 왜? 저희 따미들이 팔살 때문에 민소매 만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안 만드는데 오늘 이 디자인은 만들어야 돼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일단 날씬해 보여요. 날씬해 보이면서 독특하죠. 앞에 부분 셔링 잡아가지고 날씬해 보이고. 자, 팔살 우리 저번에 만든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걸쳐도 되잖아요. 그죠? 자, 팔살이 걱정인 분들 걸치더라도 예쁜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예쁜 디자인 잠깐 디자인 살펴볼게요. 먼저 V넥으로 딱 만들었고요. V넥이 일단은 예뻐요. 얼굴이 갸름해 보이기 때문에 V넥이 예뻐요. 자, 그리고 앞에 부분에 셔링을 잡아서 좀 뭔가 볼륨감이 있어.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입잖아요. 와우, 왜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 보여? 이럴 거예요. 자, 볼륨감이 딱 있고 안단 처리로 같이 안단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셔링을 잡아가지고 풍성하게끔 앞에를 잡았어요.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뭔가 이 마네킹 자체도 오라서 좀 말랐는데 뭔가 가슴 부분이 풍성해 보이니까 그렇다고 뚱뚱해 보이냐? 그렇지 않죠. 허리 부분이 날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허리 밑에 부분에 훌을 제가 잡았어요. 훌을. 훌 스커트를 밑에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뭔가 하늘하늘하면서 가벼우면서 예뻐요. 원단 자체는 면하고 스판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습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허리를 조금 타이트하게 하셔도 안 불편해요. 오늘은 머리를 바르는 게 아니라 허리가 타이트해서 뒷지퍼, 혼설 지퍼를 사용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밑단은 말아봤어요. 밑단은 말아봤고 설명할 거 없어요. 예쁜 거 하나뿐이 설명할 게 없어요. 민소매 앞 셔링 원피스 패턴 뜨는 거 궁금하셨죠? 자, 그럼 패턴 뜨는 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민소매 앞 셔링 원피스 패턴 떠볼게요. 자, 먼저 기장을 놓을 건데 우선 윗기장과 아랫기장을 따로 놓을게요. 그러니까 허리까지 16인치, 40cm를 놓아볼게요. 그러니까 허리가 보통 등 길이가 38cm, 이게 15인치가 되는데 너무 위로 올라가면은 밑에 스커트가 퍼질 때 좀 안 예뻐요. 그래가지고 허리를 약간 밑으로 1인치 정도, 2.5cm 정도 밑으로 놔서 16인치, 40cm를 기장으로 놓을게요. 상의 기장을 먼저 놓는 거예요. 상의 기장을 놓으시고, 자, 이렇게 기장을 놔주시고 뒷판 원형, 5호 사이즈 원형을 딱 맞춰주세요. 뒷목에다가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뒷부분에 지퍼를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처음이죠. 요 근래 제가 지퍼를, 원피스 지퍼를 안 사용하는 바로 입는 걸 했는데 오늘은 좀 허리가 좀 맞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원피스 콘솔 지퍼를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뒷중심을 먼저 쳐줄 거예요. 자, 먼저 카피를, 사이즈를 카피를 해주시고 뒷부분을 2cm를, 자, 곱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등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부분서부터 여기로 딱 연결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랑 연결할 때 바로 위, 1cm 정도 위를 딱 보고 연결하고 자를 그대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여기를 쳐버릴 거예요. 등을 이렇게 뜨는 부분을 쳐버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품을 나갈게요. 품이, 자, 원형 품에서 원형 제품을 나갈 건데 이만큼이 없어진 데를 이만큼만 붙여주세요. 이만큼 없어진 데를, 자, 여기 끝부분에서 이만큼 붙여주시는데, 자, 그리고 오늘 민소매잖아요. 민소매는, 자, 지금 원형대로 뜨시면 소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cm를 올려줄게요. 자, 원형에서 2cm, 4분의 3, 2cm를 올려주신 다음에 요만큼 분량을 원형에서 붙여주실게요. 요렇게만 붙여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를 나갈게요. 26이니까 허리가 26, 5호 사이즈 26이니까 6반, 17cm 정도가 나갈 거예요. 4분의 허리를 놓으면 17cm 정도 나가고, 자,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스판 원단이긴 해도 여유가 반인치, 1.2cm 정도 여유를, 반인치 1.2cm 정도 주시고 곡자로 이렇게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어깨 그려주시고, 자, 목 부분에
2.5cm, 1인치 정도 2.5cm를 파주시고요. 밑에도 똑같이 2.5 파주시고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는 7.5cm, 3인치, 3인치, 8cm, 7.5cm 정도 돼요. 3인치, 7.5cm를 딱 나가주신 다음에 2cm 올린 데랑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굴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굴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뒷판 끝났어요. 뒷판에 조금 더 짚어 들어갈 거거든요. 끈설 스커트랑 연결해서. 자, 그럼 앞판 바로 떠볼게요. 자, 앞판, 뒷판을 밑에 깔고 앞판을 놓으신 다음에 중심선 이렇게 카피해 주세요. 중심선 카피해 주시고 앞판을 가지고 오셔서 1인치 띠인 데랑 연결만 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줄게요. 자, 다트 있어야 되거든요. 다트 표시해주세요. 다트 있어야 되니까 다트 표시해주시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목 부분 1인치 2.5cm 쳐주고 3인치 7.5cm, 3인치 7.5cm 그려주시고. 자, 여기 끝에서 2cm 올라가고. 자, 2cm 올라가고 품 똑같이 품 여기가 될 거예요. 품 똑같이 품 여기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허리 들어갈게요. 허리 6반 17cm 가신 다음에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랑 1인치 2.5cm 다트 아까 여유 반인치 1.2cm. 자, 여기서부터 4분의 허리 나가시고 여기 1인치 2.5cm 다트 만들게요. 2분의 1, 1.2cm 정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만 시켜줄 거예요. 자, 다트 있어요. 다트 그려주세요. 다트 그려주시고, 자, 여기 부분에 중심, 여기와 중심 부분에 1인치짜리 다트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2.5cm 되는 거를 여기보다 1인치만 내려주세요. 여기보다 1인치 내려서 이렇게 다트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목 부분은 앞에 부분에서 10cm 정도 내릴게요. 원형에서 10cm 내린 다음에 곡자로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소매도 암홀도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시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트죠. 앞에 셔링을 잡을 거예요. 자, 셔링을 잡는데 셔링을 잡기 전에 안단선을 먼저 안단이 들어갈 거거든요. 안단선을 그리는데 앞에 부분에 암홀 끝에서부터 5cm, 2인치 5cm 내려주시고 똑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게 앞판 안단이에요. 조금 이따 카피를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뒷부분도 볼게요. 뒷부분도 여기 암홀 끝에서 2인치 내려서 자, 여기는 똑바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굴려주는 것도 예뻐요. 뒷부분을 이렇게 살짝 굴려주시는 것도 안단이 예뻐요. 여기를 지금 잘라서 제가 셔링 분량을 벌릴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기서부터 요 길이를 한번 체크해 넣어주세요. 딱 체크했더니 10인치 2.5cm 딱 요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10인치 2.5cm가 딱 지금 정상 10인치 2.5cm가 딱 지금 기준이에요. 자, 기억할게요. 자, 그렇게 하고 셔링이 위에서부터 잡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한 3cm 정도 내릴게요. 3cm 내린 데 낫잖아. 밑에도 밑에까지 셔링 잡으면 안 예쁘기 때문에 1인치 2.5cm를 여기만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셔링을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놓고 잘라서 제가 벌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여기 다트가 하나 있는 걸 여기까지 연장해 주세요. 자, 여기 다트도 여기로 연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시고 여기도 다트 끝까지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MP 여기를 찝어주세요. 다트를 이렇게 찝어주면 여기로 벌려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찝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트를 찝어주면 여기 있던 다트가 앞중심으로 다 온 거예요. 그 분량을 주름을 잡을 건데 요 정도 주름으로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여기를 고정을 할게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를 좀 더
쭉 길게 연장할게요. 여기까지 여기도 길게 연장할게요. 자, 여기서 5cm 떨어져서 하나, 5cm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 여기 5cm 떨어져서 하나 이렇게 잡고 잘라주세요. 여기도 딱 잘라주시고 여기도 잘라주세요. 여기도 잘라주세요. 자, 여기를 쭉 벌려서, 원래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주름 잡아야 되는 데가 얼마냐면, 주름을 잡아야 되는 데가 7인치 정도예요. 7인치. 그러니까 한 18cm 정도를,가 여기예요. 그러면은 18cm 두 배, 36cm만큼 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분량의 두 배, 36cm만큼 이렇게 해서 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벌려주면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36cm 두 배니까 36cm 요 정도 벌려줄 거야. 요 정도를 이렇게 셔링으로 벌려줄게요.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카피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복자로 이렇게 굴려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굴려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굴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름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주름을 잡을 건데 얼마를 잡을 것이냐? 18cm를 주름을 잡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18cm 주름을 잡으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기장만큼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끝났어요. 와우. 자, 상의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하면 상의 다 끝났어요. 스커트는 더 쉬워요. 스커트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스커트 부분은 허리서부터 30인치, 78cm 정도 놓을 거예요. 그럼 종아리 정도까지 올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자, 요거는 기장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부터 10cm 정도를 떨어지세요. 위에서부터 10cm, 그러니까 4인치죠. 4인치 떨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6cm, 여기서부터 6cm예요. 자, 그렇게 하고 암홀자로 자를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허리둘레. 허리둘레, 아까 우리가 패턴 떴던 거 있죠? 허리둘레가 우리가 여기가 7인치였어요. 7인치였기 때문에 여기도 7인치가 나오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7인치 나오게끔 여기까지 딱 체크를 했더니 7인치 나온 데만 체크를 해주시고, 자, 30인치, 여기서부터 기장 30인치가 여기에요. 자, 여기가 30인치 기장으로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30인치 놓을게요. 자, 여기 30인치, 여기도 36인치 플러스 30인치. 자, 이렇게 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폭이 얼만큼 나갈 것이냐면, 얘는 원단 폭이 50인치 짜리에요. 50인치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24인치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폭을 나와서, 그럼 여기랑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면, 여기 부분이랑 요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밑단을 딱 체크해서 그릇 잘라 줄게요. 자, 이렇게 30인치 30인치를 딱 그렸어요. 요게 이제 끝이에요. 앞판, 뒷판 같이 사용할 거예요. 뒷판에는 앞판은 골시, 뒷판은 6인치 내려서 지퍼 여기까지가 될 거야. 앞뒤판은 이렇게 사용을 같이 재단할 건데, 자, 요거만 할게요. 자, 바이어스 부분이 어디죠? 여기 부분이 바이어스 부분이 돼요. 바이어스 부분은 늘어나요. 그러면 기장이 나중에 이렇게 해서 바이어스 부분에서 처지게 되니까, 자, 여기를 우리 1cm만 쳐줄게요. 1cm만 쳐서 다시 곡을 그려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을 쳐버릴게요. 1cm만 치면 기장이 쳐져도 반듯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끝났어요.
자, 요렇게 해서 패턴 뜨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원형 패턴만 갖고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스쿼트도 그냥 A라인으로 훌딱 잡는 거 너무 쉽잖아요. 자, 이렇게 패턴까지 딱 준비됐으면 우리 재단을 해볼게요. 재단을 하는데, 자, 원단은 요철이 제가 보니까 2.5야드가 들어가요. 4-4인치 폭으로 2.5야드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은 이렇게 마카를 놓고 2.5야드를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원단 들어갔고, 자, 그럼 지금부터 봉제를 해볼게요. 봉제를 하는데, 먼저, 자, 제가 봉제 순서 항상 지금 너무 막 100번을 얘기해서 제 목이 아파요. 자, 첫 번째 뭐죠? 늘어나는 곳에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라. 자, 여기 어디예요? 이제는 뭐 제가 나오기에도 딱딱하거든요. 뭐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 암홀은 여러분 붙이면 안 돼요. 암홀은 안 따라고 땡기기 때문에 늘어나더라도 좀 놔둬야 돼요. 암홀은 목 부분하고 목 부분만 붙여주세요. 자, 목 부분 딱 붙였어요. 그 다음에 붙일 때 지퍼 부분 닿는데, 지퍼는 늘어나면 여러분들 한도 없이 꿀렁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부분에다가 우리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줄게요. 자,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갔죠. 이제 봉제를 해볼게요. 자, 봉제는 자, 먼저 앞에 부분에 셔링을 잡아야 돼요. 셔링을 잡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부분에다 이렇게 시접을 한쪽으로 넘겨야 돼요, 여러분. 시접을 한쪽으로 가르면은 가운데에 뻥뻥뻥뻥 구멍 뚫리니까 시접을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 사이를 옷담수로 쫙 박았어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옷담수로 박은 다음에 손으로 샥 당겼어요. 그 다음에 쫙 펼쳐놓고 주름을 예쁘게 잡은 다음에 위에서 고정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이렇게 주름을 잡았어요. 여기를 열어 쭉 다시 박아줄게요. 시접을 한쪽에 넘겨주시고 옷담수로 땀수를 넓게 하셔서 여기 낫지부터 자, 주름을 잡고 어깨 박고 어깨 박고 옆선 옆선 박았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안단을 연결했어요. 안단을 연결했어요. 안단을 딱 연결했어요. 자, 아직 뒷 지퍼는 안 박았어요. 그리고 밑에 후를 박기 전에
밑단 훌에 말아박기를 먼저 했어요. 자, 밑단 훌을 옆선을 다 갖고 말아박지 마시고요. 그러면 미스막기, 말아박기 노르바를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럼 굉장히 안 예쁘니까. 자, 앞판 쫙 말아박고 뒷판 말아박고 옆선을 박았어요. 끝부분에 말아박기 부분에 딱 맞춰가지고 들어가게끔 옆선을 박았어요. 그 다음에 허리를 연결했더니 와우, 예쁜 이 실루엣이 다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뒷지퍼, 콘솔 다, 지퍼 다는 거. 자, 콘솔 지퍼 다는 영상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 있다 안 볼 건데, 지퍼 다는 영상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퍼 달고 안단 처리를 딱 했어요. 와, 이렇게 예쁜 옷이 여러분들, 제가 요거 딱 만드는데 패턴까지 딱 해서 2시간 반, 한 3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5시간이면 넉넉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여름 다 가기 전에, 아직인데 더워요. 이런 거 하나는 있어야 돼. 그죠?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절임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